5층 건물 옥상에서 밑으로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화염병, 염산병을 무차별로 막 투척을 합니다. 하루 종일 그런 게 지속되는데 경찰이 그걸 가만 보고 있으면 경찰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죠. 경찰은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이다. 감사합니다. 드리겠습니다. 저 뉴스타파의 정재원 기자라고 하고요. 용산참사 같은 경우에 후보님이 법과 원칙을 지키시는 결과로 사람 6명이 죽었다면 법과 원칙이라는 결국 공무원이 한 건데 후보님이 지키신 법과 원칙 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? 그럼 질문하신 기자님이 그 상황에서 청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현장 경찰 지휘관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아 죄송합니다. 아 잠깐만요. 용산자들 화염병을 견디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.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겁니까? 여쭤보고 싶은 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결과 국민이 경찰관 1명 포함해서 6명이 국민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법과 원칙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을 위한 건데 이 법과 원칙을 지켰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후보님 가십시오. 언론의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고 가십시오. 저희 그 질문에 한 말씀만 답변을 좀 해주시죠. 그만 좀 하시라고 저 그만 좀 하시라고. 밀지 마세요. 야, 뭐, 밀지 마세요. 내가 밀었어요? 왜? 당신 왜 밀어? 당신 후보님 한 말씀 해주시죠. 너 코멘트. 출발. 네, 경찰 지휘관이 이미 재판에서 경찰이 진압하기 전까지는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. 김석기 예비 후보는 마치 그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데 화염병과 염산병을 마구 던졌다고 했어요. 이거는 심각한 허위 주장인 것 같은데 허위 주장을 해놓고 그래서 진압을 했다. 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. 이런 논리를 구사하고 있네요.